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채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일단 여야 논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11시 30분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나 사회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대북 규탄 결의안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각 당 결의안 내용을 공유하고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뒤 다시 만나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북한이 사과할 상황 등도 결의안에 적용해야 한다고 대립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현안 질의는 추후 논의하기로 방침을 수정하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상복 차림에 국회 앞 계단에서 정부의 대응을 규탄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어떤 지시 없이 의문의 48시간을 보냈다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처가 미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만든 통지문 한 장에 북한을 싸고 도는 당신들 모두가 최순실이라며 여권 인사들을 비난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보다 남북관계가 우선인 여권 일각의 시각이 교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